좋아요. 최고 최고. 시원한 바닷가에 와서 이렇게 경험한다는 게 너무너무 좋아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제주 해녀. 그들의 흥을 불어넣을 가요축제가 열렸습니다. 제3회 제주 해녀소리 가요축제. 제주 해녀소리 가요축제입니다. 해녀들의 그 삶이 얼마나 위대한지 진짜 커서야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 그러다 보니까 축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 많이 많이 협조해 주십시오. 사랑합니다. 예, 열심히 정말 최선을 다해서 부르겠습니다. 사랑해 주세요. 제주도의 성인 가수 17명이 함께 여는 흥겨운 성인 가요 축제 현장으로 출발합니다. 지난 9월 7일 탑동 해변 공연장에서는 해녀 노래를 주제로 흥겨운 가요 축제가 펼쳐졌습니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이한 제주 해녀 소리 가요 축제는 한국 가수협회 제주도지회가 매년 9월 제주 해녀의 달을 기념해 마련하는 성인 가요 콘서트입니다. 성인 가요 콘서트인 만큼 그 흥이 남다르겠죠? 시원한 바닷가에 와서 이렇게 경청한다는 게 너무너무 좋아요. 성경을 놓을 것 같아요. 예. 해녀 숨빗소리도 나오겠죠. 해녀 소리 가요 축제라고 하니까. 예. 오늘의 주제가 해녀 소리인 만큼 아마 해녀에 관한 노래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해녀를 주제로 한 성인 가요 콘서트. 이곳은 제3회 제주 해녀 소리 가요 축제 현장입니다. 9월은 해녀의 달이거든요. 이제 5월 8일 날 어버이날처럼 우리 해녀분들의 그 날도 있어요. 그래서 9월 달 셋째 주 토요일 날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해녀의 날이기 때문에 그 9월은 어쩌면 해녀들의 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9월 달에 개최하게 된 것도 그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은 제주 해녀의 날이 매년 9월 셋째 주 토요일인 거 알고 계신가요? 한국가수협회 제주도지회는 제주 해녀의 날을 위해 매년 9월 가요축제를 개최해오고 있습니다. 너무 신나고 좋아요. 너무 신나겠어요. 진짜 응원하고 싶어요. 네, 여기 참여하신 여러분들 힘차게 노래 재밌게 불러주세요. 너무너무 즐겁게 보겠습니다. 힘찬 박수 부탁드릴 테니까 힘차게 불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머니 화이팅! 해녀소리 가요축제 화이팅! 그거는 만든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앞으로 이 9월의 해녀의 달을 각 그 지역에 해녀분들 계신 곳을 찾아서 이 축제가 끝나면 찾아가서 음반도 드리고요. 우리 어머님들한테 그 위안을 드리고 싶어서 드리고 싶습니다. 국민들에게는 제주 해녀의 날을 알리고 해녀들에게는 흥겨운 노래를 전하기 위해 제주에서 활동하는 성인 가수 17명이 가요축제를 마련했습니다.
한국가수협회 제주도지회 가수들의 흥겨운 무대 함께 즐겨볼까요? 제주도 남자들이 술을 마셨기 때문에 그걸 강조하고 싶었던 겁니다. 진짜 우리 어머님들 생각하는 해녀들을 분들을 생각하면 조금 이렇게 진짜 우울하면서 매의적으로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 신나게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예 이렇게 가사를 쓰게 됐습니다. 선생님이나 우리 회원들이 다 마음씨가 고와서 오늘 이렇게 방송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정말 좋은데 연복입니다. 한국 가수협회 그 우리 그 재장님을 비롯해서 같은 우리 가수님들과 같이 그 모든 그 분들의 그 즐거움과 행복 그렇게 해서 그 나누려고 합니다. 바람아 바람아 불지 마라. 예, 가수 해풍입니다. 9월을 맞이해서 해녀의 달을 맞아서 이 해녀 소리 가요 축제가 제주에 한 큰 획을 긋는 그런 노래 축제가 돼서 정말 영광스고 자부심을 갖고 이 노래에 참가하게 됐습니다. 예, 열심히 정말 최선을 다해서 부르겠습니다. 사랑해주세요. 이 가수분들이 자발적으로 이제 재능 기부를 하면서 곳곳마다 외로운 곳에 가서 노래 재능 기부를 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같이 이렇게 활동 계속 재능 기부를 하고 싶습니다. 매년 9월 제주 해녀의 날을 맞이해 개최되는 제주 해녀 소리 가요 축제.
제주 해녀들의 삶을 노래하는 한국 가수협회 제주도 집회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